막 뭔가 망감, 막 여러 가지 망감이 막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 그래, 아 이 시절이 있었지. 아 그래 이 시절이 있었지.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순수했던 시절. 이게 저 송광한 사진 나왔거든요. 맞아. 왜 안 보세요? 아니 사진 지금 언니의 추억이야. 아니 왜 안 보세요? 이 악몽 것 같아요. 아 제대로 나온 거예요. 아 정말 나온 거예요. 그래도 두 사람은 처음 학사모 써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고맙습니다 누나. 오늘 이걸로 졸업사진 해요 두 사람도.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네. 집에서 앨범으로 해놔요. 저는 그래도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은 분명히. 아니 뭐 나중에 저 민서가 아빠 대학 졸업사진 이게 보여주면 되죠. 저거 얼굴만 딱 오려가지고. 확인해. 아 좋네. 아니 근데 이영자 씨가 이제 졸업 사진을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그 학교 등록금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요.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런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50만 원은 이제 제가 벌어와야 됐어요. 50만 원 벌기 쉽지 않잖아요. 서울로 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어떤 알바들을 예. 하셨나요 그 당시에? 저희 집 이제 생선 가게 하니까 생선 띄워가지고서. 예. 어디서 팔았어요? 제가 오장은 이제 서산장, 당진장, 유부장. 저희 뭐 온양장, 뭐 천안장, 오장을 이렇게 진짜 오장을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 장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건 띄어가지고 고등어를 팔았죠. 그럼 미처는 누가 대주고? 그냥 제가 저희 엄마가 외상으로 해서, 받아서 외상으로 받아서 예, 받아서 제가 갖고 임은 또 챙겨서 등록금하고 예, 장마다 가면서 2만 원씩을 버는 거죠. 그거 어떻게 파셨어요 그 당시에 그냥? 먼저 길거리에 장 쓰는 데가 있잖아요. 예. 장 이렇게 쭉 쓰면 이제 싱싱한 자반고등어 고등어 두선에 전원 두선에 전원 싱싱한 자반고등어 대학생 아르바가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싱싱한 자반고등어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는 자반고등어. 네. 벌써 먹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 얼마요? 이거 얼마예요? 예, 싱싱한 자반고등어 두선에 전원입니다. 두선에 전원. 네. 깎아주세요. 5,000원 안 돼요? 시끄러워요. 과도하다. 사실 뭐 학교 얘기를 지금 뭐 잠깐 했지만 은희 씨도 네. 학교 다닐 때 예전에도 한번 해투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사장님 아들로 좀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들. 아 저는 다양한 네. 몇 년이 지나고서 들었죠. 왜냐면 저희 과 친구들은 저를 아니까. 그런데 다른 과 친구들이 우리는 날 그렇지. 봤을 때 쟤는 뭘까? 왜냐면 어느 날은 가면은 절에도 얘기했잖아요. 밑에 와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탈춤을 추고 있어요. 어느 날은 또 저기서 무슨 이상한 동호 동아리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학교에 여러 가지를 맡으니까 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네. 연극과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예. 학교를 너무 또 막 자기 집처럼 막 하니까 하고 아무데나 막 뭐 수유 아저씨들하고 너무 친하고 아무데나 눕는 곳이 내 잠자리고 막 이러니까 학교를 집처럼 가니까 근데 이사장 딸이 아니고 아들 무섭잖아요. 아침에 일찍 왔는데 얘는 먼저 와 있어요. 늦게 어느 날 가는데 얘는 아직도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맨날 있는 거야 하루종일. 그러니까 이 학교에 얘는 이사장님 아들인데 여기 집이 따로 있고 학교에 네. 이런 소문이 좀 있게 돈 거죠. 네. 아 왜 그런 소문이 났지? 그러니까 나이가 한 10대 후반인데 약간 좀 덜 떨어져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솔직히 거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떨어져서 노래보다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 학장님이 아들을 여기 이제 재학생 같이 데리고 오고 대학생 오빠들하고 놀게 해준다 그런 거지. 그래 이걸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학생인 걸 알고 은이라고 알았지 우리는 훈이지. 훈이 있어. 외자 훈이. 아 소훈이. 아 웃기다. 훈이야 훈이. 지금은 편의점 됐네. 예. 거기 구멍 가게 그 사장님이 저 그냥 없으면 그냥 외상처럼 거의 장부처럼 돈 있을 때 줘.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집어먹고 다녔거든요. 정말 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약간 좀 저 이게 미스테리한. 예. 우리 저기 어땠어요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그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의상과를 간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아 정말요? 네. 친구 따라 의상 아무 관심 거예요.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갔어요. 지금도 미신지를 해요. 이렇게 제 재봉틀. 네. 미신지를 잘하죠. 잘해요. 네. 잘 만들어요. 미신지. 그렇게 안 웃긴데요? 네. 아니 재밌는데요. 아니 각자 유머 코드들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사람이. 네.